27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현대공업이고요. 매수가가 7,815원에 비중 5%. 비중을 더 채워도 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공업은 오늘 종가가 6,670원입니다. 비중이 일단 적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작년 말쯤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또 그 상승 폭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비중이 5%이시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비중도 아니고 네. 지금 현재 뭐 주가가 크게 빠진 종목도 아니고 하다못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종과 이제 비슷한 주가 양상을 그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주가를 유념 있게 보시면 현대공업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현대차가 당일날 3%가 오른다, 혹은 기아가 4%가 오른다,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VI를 임박하는 시세 분출이 한 번쯤은 계속 나와줬었던 그런 전형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런 뭐 중소형주? 이렇게 좀 표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모조 자동차 부품 내장재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2,500억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를 기록하는 게 지금 2개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고 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년 동안 실적이 어느 정도 증명된 수치가 나왔던 만큼 지금 현재 PER 수치 10배 정도는 충분히 부여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일봉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봉 딱 보시더라도 한 번쯤 주가가 튀어 올라갈 만한 자리인 거 공감되시나요? 지금 정확하게 이 박스권을 유지를 좀 해주고 있죠. 그죠? 전형적으로 이 박스권을 정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등장했을 때 혹은 현대차 기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에 의해서 미국이 한국 쪽에 좀 유리한 쪽으로 최종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공업 같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쪽을 보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장주인 현대차 기아가 어떤가, 주가 상황이 어떨까, 이것을 같이 비교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저점이에요. 그죠? 지금 뭐 테마가 막 붉어져서 현대공업만 너무나 올라서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시고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가 기준으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비중을 한 10%, 지금 5%시니까 네. 5% 더 채우셔서 비중 10% 딱 만드신 다음에 평당가 딱 낮추신 상황에서 급등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제가 보는 재료는 3월달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때 부근에 한번 나타날 겁니다. 그 시기를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추가 매수 5%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동차 대장주 흐름도 함께 체크를 보시고 3월달 IRA 법안과 관련해서 상승 여부 있을지 체크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